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이곳 생활에 초기가 되었기 때문에 관공서를 갈 일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우체국에도 갔고요, 소방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이곳에서도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그림을 잘 보고 계시지요. 귀여운 인형들이 가득한 그림이네요. 소방서를 보여드립니다. 에피소드가 있어요. 집에 화재 경보기가 삐용삐용 울리면 빨리 불을 꺼셔서 화재 경보기를 끄게 해야 합니다. 한 번은 이웃분들이 화재 경보기를 보고 소방서에 신고를 하셔서 소방대원이 출동을 하셨어요. 이곳은 소방서가 공짜가 아니라서 출동하는 출동비를 많이 내었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음식을 하실 때는 꼭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곰국을 끓이거나 할 때 비워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래 끓여야 하는 한국의 음식은 끓이다 보면 화재 경보기가 울릴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도 갔습니다. 이곳은 우편 배달을 받지 못하면 우체국으로 직접 찾아오라고 해서 저희가 30분 정도 떨어진 우체국으로 택배를 찾으러 갔답니다. 주택에 살다 보니 택배를 받아주는 곳 경비원 아저씨가 없어서 참 불편합니다. 한국에서 택배를 잘 받아주시던 경비원 아저씨가 그립답니다. 키아오라라는 말이 보이시지요? 이것은 이 나라의 공통어인 영어와 함께 공통어로 쓰이는 마오리어입니다. 마오리어로 안녕하십니까가 키아오라라고 합니다. 직업을 찾을 수 있는 현광판이 보이는 관공서에도 갔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보이지요. 포스트입니다. 우편을 받지 못해서 그 우체국에 간 것입니다. 세금 신고를 하는 관공서를 또 갔어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오시는 청년분들도 이곳에서 넘버를 받으시면 됩니다. 방송국에서 취재도 나왔더라고요. 인랜드 레비뉴라고 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는 곳이지요. 각 개인마다 번호를 부여하는 곳입니다. 회계사 사무실도 보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회계사 분들에게 회계를 자문하셔서 하시더라고요.
관공서에가 보이십니다. 저희는 노쇼에 살기 때문에 노스 오클랜드라는 간판이 보이십니다. 라이브러리가 보이고요. 라이브러리 앞에 우체국 차도 보입니다. 아들이 이곳에서 농구를 하면서 즐거운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의 차가 참 귀엽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을 잘 볼 수 있답니다. 아들이 환한 웃음을 짓고 있지요. 관공서에 붙어 있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바다 앞에서 즐겁게 커피도 마시고 환한 웃음을 짓는 아이의 모습도 보입니다. 강아지 두 마리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뉴질랜드 바닷가에 가면 강아지들이 같이 뛰노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강아지들을 목줄을 하고 다녀야 하지만 공원이라든가 바닷가에 가면 강아지들도 같이 수영하며 놀 수 있어서 있답니다. 저는 처음에는 공원에 가서 강아지가 유기견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풀어놓은 강아지였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공원에 혼자 뛰어다니는 강아지들을 보실지라도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옆에 어딘가에서 주인이 지켜보고 있답니다. 아들도 이렇게 좋은 그림을 그려서 즐거운 전시회를 열었으면 좋겠지요. 관공서에 기다리는 코너에서 이렇게 카페 같은 공간을 해놓으셨네요. 정말 좋았습니다. 아빠가 하루 동안 아들은 즐겁게 앉아서 기다릴 수 있었답니다. 좀 늦게 가면 카페에서 커피도 살 수 있는데 이날은 조금 일찍 가서 커피를 먹지는 못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인랜드 에비뉴를 하러 왔습니다. 처음 보는 방송국 광경이 참 신기했어요. 금발의 아나운서 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네요. 어렸을 적 영화를 구경하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나운서 분과 PD 분이 열심히 인랜드 에비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릴 적 영화를 감상하던 기분으로 즐겁게 구경했어요. 저희 지역에 있는 세무소 같은 곳이지요.